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기재부의 협력을 당부한 건데요.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변창흠표 공급안, 지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또 내년도 집값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된 이후 정말 언론의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한테 조금 많이 도와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해온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엉뚱한 정책들, 그 상징이 부동산 정책인데 엉뚱한 정책.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한 거하고는 반대로 결과가 지금 3년 반째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이 가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경제학자나 정상적인 그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대책은 기대할 게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거의 이제 정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변창흠 내정자가 네. 에 대한 대통령이 힘실어 주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어느 표현대로 무슨 차가 나가고 무슨 차가 왔다고 할 정도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여다봤는데 예.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저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럴 것이다. 따라서 그 앞으로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길 기대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네. 그렇게 안 된다는 전혀 해결 우리가 바랬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대책을 내면서 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왜 전세 가격이 오르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은 그건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른 방법이 이제 변창흠 내정자잖아요. 네. 예. 변창흠 내정자가 그동안 학자로서 주장해 왔던 여러 안들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텐데 그걸 해봤자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은 더욱 가열화될 것이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고 공급난은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변창흠 내정자를 두고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우려 쪽에 가까우신 것 같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우려한다라는 그 말씀도 일면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 시장 교란 세력과 그 시장 편향적인 언론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흔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정부도 일말에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 볼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뭐 영끌이던 6월,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000건, 15,000건 한 달에 이러던 것이 지금 2,3,000건으로 된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쪽 보도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편향 보도는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꽁찌인 40개국 조사에서 꽁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네. 국토부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해가지고 매주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답니다. 보도해달라고. 그런데 예. 그게 보도가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뭐 전세 줄 서서 집 사는 사진이나 뜨고 이런 쪽으로 언론들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네. 80에서 90%가 이 시장 가격이 혼란하고 전세난이 가중된다는 기사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매물 물량이 지금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세 달째.
저 아파트 전세 매물도 그렇고 아파트 매매 매물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면 이거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처리할 타임이 왔고 압박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통과됐고. 네. 근데 매매 수요가 붙지 않으면은 지금 처리할 타임을 저울질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 6월까지 만약에 처리를 못하면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단기 임대 사업자 만물이 10만 채 이상입니다. 예. 이런 매물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2, 3년 동안 짜낸 게 겨우 13만 호거든요. 공급하겠다는 게. 근데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많아요. 다만 양도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매물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런 거래 절벽과 매물 절벽이 동시에 온 거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과도기인 거예요. 예. 과도기 상황에서 답은 공급 확대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가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이 시기가 과연 언제부터 가라앉을 것인가를 보면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지표를 체크해봐야 되고 네. 예전에는 매매 신고가가 신문상에 도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네. 그건 좀 줄었어요. 분명히. 줄고 전세 가격 신고가를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현실이 그런 걸 뭐 반영하는 전세 가격이 네. 올라야 또 매매 가격을 또 올려주는 어떤 시장 논리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시장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있던 영끌 해가지고 거래량 폭증도 없어졌고 매매 신고가도 주춤해졌고 분명히 네. 안정세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런 보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남은 전세 가격 신고가 간간히 나오는 것들을 네. 그 단지만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이거는 저는 정치적 시나리오하고 좀 연결됐다고 좀 계산이 되고 그래요? 추측이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을 계속 김현미 장관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분은 친정부 인사잖아요. 누가 봐도. SH, 뭐 LH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기득권이나 보수 언론 네. 이런 쪽에서는 또 비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것으로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도 미리 이렇게 시끄러울 걸 예측하셨던 것 같고 또 예. 서울시 보궐선거 뭐 이런 게 이어지잖아요. 정치적 이슈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언론 정표도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도 형태가 중간 형태로 와서 균형점을 잡는다라면 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변창흠 장관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예. 이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저는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게요. 예. 뭐 이게 언론 때문이라고 지적하시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정치적인 공세예요. 이런 식의 언급이. 저는 예. 보수를 대표하거나 뭐 진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35년 경제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네. 팩트를 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의도적으로 지금 뭐 감춘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그 지금 집권층에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매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예. 아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 3법이 나오고 나서 그 교수님은 전세 물량이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공급을 줄이는 행위가 즉 전세를 안 내놓겠다 이제 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상임. 있죠. 네. 그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율이 시장을 뒤집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유추하기엔 10에서 적으면 10%, 많으면 30%까지 가는 좋습니다. 10%라고 칩시다. 서울의 전세주택이 몇만 원입니까? 전세주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아무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네. 지금 전세가요. 2019년도 서울시 전세가요. 75만 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 데이터가 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신문에도 났고요. 이게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가정하고 뭐 통계는 있을 거로 보이는데 있습니다. 네. 75만 원고요. 아까 10% 그러면 몇만 원입니까? 7만 5천 원. 7만 원이죠. 그러면 전세 계약이 24개월로 보통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달에 몇만 호가 나오냐 하면 75만 원 나누기 24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그렇죠. 계산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75만 호가 서울 겁니다. 네. 서울 거 75만 호에 아까 좁게 잡아서 10만 호라 그러면 10%라고 하면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게 7만 5천 호가 서울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 단위인 건가요?
지금 75만 2년 단위로 합시다. 2년으로. 2년 단위로 7만 5천입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정부에서의 서울시 전세 대책이 몇 만 호 공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만 이번 4천 호 중에서 전세 대책. 아니, 예. 2년 동안 예. 서울에 지금 서울 이야기하고 예, 예, 있어요. 예. 서울에 공급되는 호수가 얼마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발표한 그 11만 네, 그 4천 호 전체 따르면 중에서 예. 그 호수가 뭐 한 만 호밖에 안 돼요. 3천 호인가요? 제가 잘 기억 네, 네. 네. 자, 보세요. 서울에 75만 호의 전세가 예. 있고 예. 수도권에 약 170만 전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2 플러스 2나 5% 제한이나 네. 또는 그 임대소득의 과세를 위해서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예. 전세를 놓는 분들이 상당수 전세 물량을 거두어들였을 것이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좁게 잡아서 10만 호를 잡아도 네. 수도권에서 약 16만 채, 그다음에 서울에서만 약 8만 채의 전세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네.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하면 최근에 나온 그 김현미 장관의 그 악명 높은 11-19 전세 대책에서 내년도까지 서울이 그 전세 공급을 몇 만 호를 했냐면 상반기에 9천 호, 하반기에 1만 천 호 해서 네. 2만 호예요. 근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뭐 예. 공실, 임대 안 된 거, 네. 안 나간 거, 그게 거의 그게 네. 5천 호나 돼요. 예. 제가 하면 제가 너무 네. 흥분해서 갖추면 저는 그동안의 임대차 3법이 수도권에 전세를 놓는 분들이 그 법으로 인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전세 물량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이 갱신되면서 네.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예. 이게 대책인데 제가 아까 비판했지만 11-19의 전세 대책을 보면 예. 수도권에서 합해서 그죠? 예, 7만 1천, 서울에 3만 6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70만 서울 저 수도권의 전세에서 10%만 물량이 없어진다고 해도 17만 호가 없어지는 건데 네. 이렇게 대책을 허술하게 내놓으면 이 정부 하에서는 전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세값을 올리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심각한 문책을 해야죠. 그리고 변창흠 그 교수님께서 그동안 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LH 본인, 사장. 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네. 그 유명한 조지주의하고 더 전혀 부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조지주의가 뭡니까? 조지주의는 뭐냐면요. 집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면 그 오른 것의 이득을 전부 국고가 환수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 네. 오래전 사람이에요. 네. 네. 미국이 20세기 초에 그 땅값이 너무 많이 네. 올라가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어부지리를 그거를 가지고 네. 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다 세금으로 거둬내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지금 부동산 그 과세 문제, 종부세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그러면 아파트를 다 가져가고 아파트 투기를 없애려면 네. 이익이 생기면 전부 과세를 하든지 그게 공산주의나 뭐가 다른가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동안에 나온 그 25번의 대책도 이분들이 도대체 기본적인 어떤 통계 의식이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제가 만약에 장관이었으면요. 예.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가 됐든 뭐 5% 한도가 됐든 임대 소득을 위한 그 뭐 등록제가 되었든 그런 제도가 나오면 전세 물량이 얼마 정도 사라질 것이다. 그 정도는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 그게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라지는 건 못지않게 이 전세값이 5%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혜택이 가니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측면이 많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등록금 다 무료로 하죠, 뭐. 예? 네. 그다음에 교통도 다 무료로 하세요. 왜? 타는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네. 기본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한 교수님, 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우리 변창흠 지금 현 LH 사장 내정자가 뭐 공급을 좀 늘리겠다. 네. 이런 표현을 조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인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공공이 주도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까다롭게 규제한 민간의 어떤 공급 확대를 조금 완화를 할 것인가? 어떤 식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 그동안 변창흠 네. 그분하고 이제 그전에 이제 김세현 수석하고도 이제 같은 계열이신데 서울대학교 수석? 공공정책대학원에 네.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공공정책의 어떤 그 국민 대다수의 어떤 공공의 이익 쪽으로 일단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예. 그러니까 이분 개념은 이제 공공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의 기조는 뭐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서울에 이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동안 김현미 장관이 던졌던 유휴부지 활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역세권에 역세권의 이제 초고밀도 개발을 해서 이제 일부는 민간에게 이익을 주고 일부는 기부를 받아서 임대나 분양으로 공공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역세권 중에 뭐 3대 결절지라고 있잖아요. 전철도 지나고 대중교수도 많은 뭐 영등포라든지 뭐 청량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기울여서 최대한 그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 초고밀도 개발의 어떤 용적률 높이는 것을 좀 시도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럼 초고밀 개발이라면 용적률을 네, 높이죠. 지금과 비교하면 높이죠. 어떻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예. 또 공급이 너무 많으면 또 반대 여론도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할 텐데요. 일단 뭐 맨하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 지구어 지역의 어떤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에 네. 용적률을 몇천 프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예. 제 생각에 뭐 지금 400, 500으로 묶여 있는 그 전철역 근처에 네. 그런 데서 만약에 1000% 정도만 준다 해도 1000%? 면적이 좀 넓어질수록 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공청회나 전문가 이런 회의를 좀 많이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네. 또 이제 뭐 시끄러우니까 나라가 예. 같이 뭐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분들 모아놓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헨리 조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여기 교수님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이제 보시고 계신데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의 이론은 겁니다. 우리가 경제 3요소에서 토지 노동 자본인데 네. 이것이 산출되는 게 지대하고 임금하고 이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생산량으로 귀결되고 GDP로 예. 귀결되는데 이 양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생산량에 지대 임금 이자가 있는데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지대 임금 이자에서 지대가 늘어난 몫을 다 차지하게 되면 임금 이자가 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지대가 늘수록 임금의 이자는 늘어봤자 힘을 못 쓰는 거죠. 양극화 자꾸 가세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환수를 해서 분배를 통하자 이런 개념이지. 세금으로 다 회수를 하자 지대로 얻는 이익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불로소득. 뭐 자기가 노력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네.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편익시설이나 수용성이나 공익성을 정부에서 전철을 놓고 뭐, 네. 뭐 운동장도 세우고 예. 뭐 커뮤니티 센터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편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예. 이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분배 어떤 얘기를 한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등장하냐면 이 세 분 김수현, 변창흠 이분들이 거의 한국의 헨리 조지스트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과도하면 말씀하신 공산주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또 같이 어떤 뭐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면 제일 좋겠죠. 좀 그러기를 네.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할게요. 예. 그 조지라는 사람의 저술을 보면 헨리 조지. 네. 네. 그분이 원래 그 목사님 가문이에요.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금 강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아까, 헨리 조지는 좀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땅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다 거둬라. 그까지는 맞아요. 세금을 다 거둬서. 근데 그거 거두는 만큼 다른 세금은 감해줘라. 다른 세금은 감해줘라.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논의라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죠. 예. 땅값 올랐는 것으로 다 국방비 내고 공공 예. 공급 주고 그걸로 다 교원 봉급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부세 없애고 그다음에 네. 뭐 소득세 없애고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내고 거기에다가 땅값까지 올라간 것까지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예. 이건 공산주의인 것이죠. 네, 네. 뭐 헨리 조지만 해도 20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세기, 21세기 환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헨리 조지 얘기를 더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아까 용적률을 1000%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1500%도 가능합니다. 변창흠 내정자 이런 어떤 헨리 조지의 철학을 빌리면 공공이 회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죠. 누가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공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과거, 문제가 있다고. 과거 사례를 한번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 확대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네. 두 가지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 거기만 용적률 높여주죠? 왜 다른 쪽은 용적률 높여주지 않는 거죠? 왜 차별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도시가 망가지죠. 우선 잠깐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주택이 모자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책이잖아요, 사실. 할 수 없이 짓는 거잖아요. 고밀도가 아. 도움을 안 되거든요, 도시에. 도시가 망가지잖아요. 다 주면은 다 망가지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피해 아니요.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소위 용적률이 높다고 하는 그 소위 역세권은요. 네. 이미 과밀화돼 있어요. 이미 도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공기 오염이나 뭐 여러 가지로 체증이 심해요. 네. 그게 우리가 사회가 가야 할 정책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할 것은 오히려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쪽에 올려주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강북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로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게 하나는 용적률 올려주면 왜 거기만 올려주지? 왜 다른 쪽은 묶어두지?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세권이 생겨가지고 지어가지고 생기는 초과 이윤,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이 렌트에 대해서는 그건 다 정부가 국가가 환수를 한다고 하면 것이라고? 그거 누가 그거 참여하겠는가? 자가당착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공공이 회수하는 과거의 사례, 이 토지 임대부라든지 환매 조건부라든지 지금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 공공이 회수한다기보다는 네. 그거죠. 네. 토지 임대부라는 건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를 네. 시유지나 국유지를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회수는 아니죠.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네. 다시 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과거에 해본 적이 있죠, 건매 조건부. 아, 네, 맞습니다. 조금씩 했죠.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 다 조금씩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택의 질이 좀 낮고 입지가 좀 떨어지고 좀... 이런 형태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형태가 입지가 좋고 이런 곳으로 들어온다면 또 라이프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건 다른 문제가 되죠.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이번에 뭐 김 위원장이 얘기한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질 좋은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공이라는 개념이 붙으면은 질 좋은 주택은 아니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총과 중간에도 이미 표준 건축비를 올렸어요. 공공주택에 대해서 예전에는 표준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저 공공 아파트는 표준 건축비가 반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좀 질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살면 싼 거는 같은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연성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요번에 네. 그런 개념을 좀 없애서 외국처럼 공공임대래도 아 이거 다른 아파트랑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질 좋은 주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손대고 조정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느 나라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 제일 작거든요. 13%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8%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비중. 네, 공공임대가 그 정도 돼야 주거 취약층이나 청년계층, 신혼계층이 사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임대가 확대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네. 서울에 이미 우리가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시유지나 이런 게 확보가 많이 안 되는데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비창 부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 덮어서 지하로 넣고 요새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하화. 지하를 하게 되면 위에 지상이 땅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주택을 지을 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미스매치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현재 주택 전세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놓는 거. 네, 시간이 네. 좀 걸리잖아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하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용서고속도로가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되면서 용인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예. 있는데 거기에 1조밖에 안 들었습니다. 1조 2천억인가요? 고속도로 이런 개념들이 애초에 우리가 이 전쟁이 없었고 일본 강점기가 없었다라면 도시계획이 잘 되었을 텐데 너무 예. 급하게 고속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빠졌는데 뒤늦게나마 지금 많은 어떤 공공정책의 있던 방향들이 인재산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 예. 방향은 맞다라는 것은 뭐 국민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거 사다리, 뭐 청년, 신혼부부층의 후세가 있어야 또 기성세대가 또 살아가니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좀 선순환으로 생각하면 비판보다는 좀 격려를 하고 수정 요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2 플러스 2로 4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 내정자가 3 플러스 3, 그러니까 6년까지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한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것 다 찬성해요. 장기적으로 아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대답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당장 급한 불이 뭐냐 하면요.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제가 6개월 만에 해결할게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고요. 뭡니까? 전세를 놓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네. 전세를 새로 놓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 종부세나 재산세 혜택을 주고 종부세나 재산세 혜택을 준다? 왜 그 사람만 줘야 됩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줘야 아니 그 아까 주택 예. 이게 주택의 급격한 전세 가격의 상승이 이게 사회 악이라고 하면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전세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짓는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네. 갖고 있는 분이 안 내놓는 공급 위축은 이야기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전세 물건이 더 시장에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전세를 놓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줬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감면 혜택을 주고 예. 또 한편으로는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중금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 자금이 너무 싼 많다, 거예요. 많죠? 따라서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전세 공급을 내놓으시는 분에 대해서 혜택만 주면 저는 6개월 이내 전세 가격의 폭등은 상당 부분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2 플러스 2가 모자라서 3 플러스 3, 4 플러스 4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내가 그냥 공실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내가 전세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중에 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글로벌하게 불가능한 얘기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네. 그렇군요. 이 3년 더하기 3년, 3 플러스 3은 이제 물론 이 변창흠 내정자가 네. 시민단체 운동을 할 때나 또는 교수 시절에 생각한 거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대한민국이 3년 학제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6년이라면 초등학교 6년.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2는 이게 저는 이번 정부에 좀 아쉬웠던 게 그냥 3 플러스 3을 해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했을 때 3 플러스 3으로 기왕 충격은 크지만 나중에 주거장 안정될 수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임대차 3법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강화돼야죠.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잖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보호받는 게 없습니다. 사실. 2년 지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네.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번에 생긴 거죠? 요번에 이제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예. 주인이 들어갈게 나가 그럼 또 나가야 돼요. 아, 주인이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권리를 인정해줘야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왜곡돼가지고 실거주 예외조항을 하나 둔 것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이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전세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차 3법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다섯 개의 지침을 알려준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첫 번째, 나가라고 빌어라. 두 번째, 안 나가면 아들이 산다고 얘기해라. 세 번째, 안 되면 부인이 산다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느 임차인이 그 주인한테 막 항구를 하겠어요. 심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정부의 강경책에 대해서 저 다주택자분들이 좀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감정이 좋으실 수가 없잖아요. 공실로 놔두나 이런 게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유엔에서 2009년도부터 대한민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OECD 국가하고 선진국 중에서
제일 임차인에 대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그거 왜냐하면 대다수의 선진국 나라들이 포지티브 정책입니다.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을 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임대료라는 게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처럼 표준 임대료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네.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임차인 위주의 정책인데 대한민국은 사실 임대인 위주의 정책이에요. 그것이 유엔에서 2009년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주문을 했고 문서로 해도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2018년도 연말에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죠. 그 시절은 경고를 한 것이 뭐냐. 또 이걸 또 뭐 이렇게 임차인 보호를 안 한다라면 이거는 전 세계에다가 이제 좀 막말로 뭐랄까 좀 면상하게 네. 체면상하게 공포를 하겠다. 대한민국은 임차인 주거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나라라고 공포하겠다라고 한 바람에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제 사실 아쉽습니다. 3+3이 되길 원했는데 2+2만에도 시장이 2+2 하면서 또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변창흠 장관도 아마 제 생각과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가실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내년 정도 하고 공급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공급 확대. 짧게 그러면 새 내정자가 해야 될 일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임대인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줘라. 종부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임차인의 부담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변창흠 장관 하에서는 김현미 장관 이상으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1년 뒤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